안녕하세요.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감당할 수 없는 냉면, 속초 허다리 냉면집에 왔습니다. 여러분, 오늘 명절을 음식 먹느라고 드시느라고 좀 늦게 했을 텐데 개운하게 허다리 냉면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오늘은 명절이라 두한군이 오지 않았습니다. 이영숙 사장은 어제 좀 과음을 해서 집에서 쉬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대필삼은 어서 들게. 충수한테 뺏기기 전에 또 성을 공략해야지. 강렬합니다. 며칠 전에 심영 선배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조만간 심영 선배님과 함께 먹방을 진행하겠습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. 기절할 것 같습니다. 고다리의 그 씹히는 식감이 상상을 초월합니다. 끄적끄적합니다. 제가 이 코다리 냉면을 처음 한 게 대조영 촬영할 때 속초에 자주 갔었습니다. 그 속초 촬영장 근처에서 먹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. 오묘합니다. 예. 네. 어떻게 이런 맛을 낼까요? 겨울에 즐기는 이 냉면의 맛, 상상을 초월합니다.
이 냉면 하나로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정말 한겨울에 즐기는 이 냉면의 맛이 반전이 없어. 인생은 가끔 이런 반전이 있어야 재밌는 겁니다. 고다리가 아주 넉넉하게 들어있습니다. 달콤 시큼한 맛입니다. 아, 근데 이게 시큼한 맛이 식욕을 자극합니다. 백만 대군도 무찔 것 같소이다. 개필이 날래 먹으라. 성을 또 하나 정복해야지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속초 고다리 냉면 많이 즐겨드시고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. 대한민국의 모든 자영업자,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김학철의 먹방쇼는 계속됩니다. 쭉! 좋아요와 구독 빵빵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